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청년 자. 농업인을 찾아가는 우리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농업에 갑자기 관심이 너무 생겨가지고 이번으로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다. 야, 안 그래도 유튜브 때문에 지쳐가면서 인생의 회의를 느끼던 네? 안승찬 대표가 예, 지난번에 보니까 뭐 지원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번다 그러고 그러니까 농업은 한번 해보려고 하면 네. 정부가 지원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거에도 내가 진짜 쇼크 먹었습니다. 쇼크. 야, 그러게. 어? 세금도 하나도 안 내고 뭐 하나도는 아니겠지만. 예, 오늘 모실 분은 김지용 대표님. 그린로드 주식회사 그린로드의 김지용 대표님.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는지 또 어떤 인생의 굴곡과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나 궁금하다 진짜. 예, 그리고 돈 얼마나 버시는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작두콩 재배 가공을 하고 있는 그린로드 대표 김지용입니다. 아, 네네. 작두콩. 작두콩. 예. 작두콩. 작두콩은 뭡니까? 그 작두콩이 예전에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땐 다들 모르셨거든요. 지금은 조금씩 아세요. 이 작두콩이 저희가 고려시대 때부터 썼던 콩이에요. 콩이에요, 콩? 예, 예. 예. 콩? 이 큰 콩입니다. 제가 한번 콩. 보여드릴까요? 아, 보여주세요. 콩 나오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제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콩이에요. 아, 아마 그게 콩입니까? 예, 이게 콩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콩일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유전자 변형도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 그대로의 콩. 네, 네. 밥할 때 집어넣으면 콩밥 되는. 아, 맛이 없어요. 밥할 때 들면 보면. 진짜 맛 없나 보다. 네, 네. 막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래요. 아니면 그냥 맛이 뭐 그냥 물 같아? 아무런... 푸석푸석한 느낌. 푸석푸석한 밥맛 없는 고소한 밤. 그런 느낌이 없고 네, 네, 밥맛 네. 떨어지게 요즘에 이거 야 진짜 좋다. 네. 다이어트 지금 바라보시죠. 아, 이거 그것도... 밥에 넣으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그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걸로 저걸 재배해서 네. 저걸로 차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이 작두콩을 이 커피처럼 로스팅을 해서요. 그 저희 카페인이 없는 커피 대용차를 저희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볶아서 분쇄해서 예, 내리면 예, 네. 차가 되는데 네. 커피 대용이면 커피 맛이 좀 나나 봐요? 좀 연한 아메리카노 풍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카페인 없는 연한 커피. 네. 어떻게 하다 그런 걸 그런 농사를 또 선택을 독특하게 예, 하셨네요. 독특하시네요. 어디서 농사 지으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하시던 일은 저는 원래 그 공시생이었어요. 공시 공무원 시험을 참 오래 준비했어요. 예. 네, 네, 네. 저는 그냥 그 노량진이나 신림에서 안 하고 저희 그 예전에 보면 그 사찰의 고시원들이 있었잖아요. 예. 원래 예전에 제대로 공부하는 분들 네, 다 절에 네. 들어가서 했죠.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절에 싶어서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하고 하신 분들이 있었죠. 야 전설의 얘긴데 눈썹 그거. 밀고 막 전설의 진짜 얘기. 머리 밀고 살았습니다. 예. 그 형들하고 같이 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제가 합격을 못했습니다. 제가 6년 6년 준비했어요 공시를. 아이고야. 네 그래 6년 준비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취업은 하기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 농촌 지역 있잖아요. 예. 그 고시원이 네. 거기서 붕어빵 장사 해보다가 주변 어르신들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뭘 잘 판대요 인터넷으로. 농사 한번 지어보라고. 차라리. 네. 네. 그래서 다시 좀 늦은 나이에 다시 예. 또 농사를 배우려고 그 한국농수산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 농업 전문 학교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전주에 와 있어요. 전북 혁신도시 안에. 그래서 뭐 무료고요. 아, 국립인가 봐요? 무료, 예, 예. 무료라고? 기숙사 생활도 하고. 기숙사에다가? 네, 기숙사 생활입니다. 4년제예요? 3년제. 3년제. 네, 네. 그거 약간 중년들도 갈 수 있습니까? 오, 있어요. 계세요. 은퇴하고 네, 오세요. 됩니까? 네, 네. 괜찮을 것 같아.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서 괜히 눈칫밥 그래, 먹는 나 가서 정말 공부하고 살면서 그래. 거기를 졸업하시고 예. 네, 거기 졸업을 하고 네. 처음에 이제 농사만 지으려고 좀 마음을 먹었다가요. 농사를 좀 소규모로 칠 때 가공을 주력을 하자. 어떻게 보면 농업 농식품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농식품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그러니까 네, 농사 진 걸로 작품으로 만들어서 네. 그게 더 돈벌이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농사만 예를 들면 콩을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은 네 저는 가공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가공을? 뭘. 저희는 이 작두콩을 예. 이제 로스팅을 해서 볶아서 커피 뭐 캡슐 커피나 드립 커피나 이런 커피 제형처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훨씬 비싸게 팔립니까? 그렇게 상품을 가공하면 그냥 어차피 농사는 지으실 네. 텐데 네. 농사만 짓는 거 하고 그거를 네. 상품으로 만드는 거 하고 뭐 어떻게 달라요? 부가가치가 한
저희가 볼 때는 한 3배 이상 정도 됩니다. 3배? 네, 네. 아예 가공을 했을 제품을 때. 파시는군요. 네, 네. 와. 혹시 뭐 갖고 오신 게 있으세요? 그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조금 부끄러워서.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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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시죠. 네. 저희는 이렇게 그 드립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 커피랑 커피처럼.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네, 네, 거의 네. 커피는 먹고 싶은데 카페인이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아~ 느낌입니까? 네, 저희가 타겟팅을 저희가 임산부분들은 좀 커피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 때.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또 보면 커피 시장이 너무 큰 반면에 좀 예. 경쟁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들은 저희는 틈새 시장으로 들어가고 또 저는 좀 요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작두콩으로 커피 네. 대용으로 써 마셔봐라. 네. 그 여덟 잔 만드는 8개 들어있나 봐요? 예. 그 얼마예요? 소매로? 가격이요? 네. 11,000원입니다. 네. 11,000원.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가격이 있어요. 어. 저희가 뭐 대규모 공장이 아니라 어떻게 예. 보면 저희 소규모 공장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화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사람 손 거쳐야 되고. 예, 어느 정도 좀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꼭 네. 저거 필요한 분이 사시기 때문에. 네. 조금 비싸도? 비싸도? 그러면 저렇게 네. 팔아서 얼마나 보십니까? 1년에? 아, 너무 아니, 좀 부끄러워. 너무 훅 들어갔나? 네, 네.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금 5년 차 창업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매출은 전년도 매출 기준으로 한 7억 정도 7억이요? 네, 네. 7억? 7억에서 얼마나 남는데요? 한 집에? 저희는 이익률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 네, 네. 생각보다 이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네요. 그게 뭐 이런저런 그 가공비나 네네. 인건비가 많이 드는 모양이죠.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유통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제조기업이 제조를 하면 유통사가 그 유통을 담당하는 네네. 구조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유통의 개념이 많이 좀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제조사가 소비자를 만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많이 더 늘어나고 예. 있는 형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와 같은 농업인, 농식품 하는 사람들은 제조뿐만이 아니라 뭐 마케팅, 뭐 그런 분야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입니다. 직원을 몇 분 두고 계세요? 저희 현재 지금 7명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이 네, 좀 네. 있네. 직원 많네. 근데 처음에 그 학교에서 농사 네. 배우실 때 뭐 다양한 아이템이 있었을 텐데 네. 콩, 하필 작두콩으로 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농식품부 안에 보면 공모전이 예. 정말 많아요. 공모전? 네. 아이디어 공모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전을 참 많이 도전했었습니다. 거기 도전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아이템이 이 작두콩 커피였어요. 아, 네. 그때는 그냥 상금에 눈이 멀어서. 맞습니다. 네. 뭐 눈이 멀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잖아요. 예. 학생 때. 아, 학생 그리고, 때 하셨어요. 네, 이제 공모전에 도전했던 게. 상금이 네. 얼마? 상금이 막 1등을 하면 1억짜리 주는 1억 상금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1등 못했었어요. 예. 1억은 못 타봤고요. 당도 받지. 진짜 농부에 대한 뭐가 많으니까 무슨 아유, 맞습니다. 네, 네. 우리도 저런 거 합시다. 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공부를 누구든 네, 참여할 수 있어요. 아이디어만 내면 돼요. 내가 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상품을 안 만들어도 되고 네. 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고 싶어. 아이디어로 아이디어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거 네. 작두콩으로 다이어트 그 합시다. 그래 맛없는 밥. 밥에다 넣으면 밥이 맛이 없어서 살이 쪽쪽 빠지는. 그 요즘 네. 요즘 위고비라고 그래. 하십니까? 위고비? 그래 그 덴마크의 덴마크의 그 밥맛 없게 만드는 약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대박이 났다는데 지금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 맛이 없다고 아주 그냥 농사 짓는 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맛은 없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막상 농사 접으시니까 어떠세요? 농사도 짓고 네. 지금 상품도 만들고 하시는 건데 네, 어떠십니까? 좀 저는, 할 만해요? 아니면 어렵습니까? 저는 솔직히 할 만해요. 농업이. 저는 이제 뭐 이제 농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생산을 줄이고 가공을 좀 주력으로 잡는 농촌 융복합 분야이고요. 네. 근데 농업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는 제가 농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 자체가요. 저희가 도시에 보면 어르신들 그 일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려고 일을 배울 때였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그때 농촌에 있어 보니 나이가 여든이 되셔도 용돈벌이들 하세요. 제가 농촌에 지으면서. 고추 농사도 지으시고 아. 뭐 단호박 뭐 늙은호박도 지으시고 그럼. 제가 거기 꽂혔어요. 아 정년이 없이 네 파트타임으로 할 진짜 수도 있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있어 보니까요 아르바이트가 너무 많아요 할 일들이 뭐 일손이 다 부족하니까 일손이 다 부족하니까요. 그렇지. 제가 지금 5년 차 6년 차 하면서 느끼는 점이 딱 3년이 정점이더라고요 농업 분야가. 3년을 버티냐 못 버티냐. 아, 처음에 시작할 네, 때는요? 네, 네. 처음이 힘들구나. 처음에. 네, 아무래도 투자되는 거 그리고 내가 안 써봤던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몸을. 예, 그리고 예.
인맥이라든가 인프라죠. 예. 그런 인적 인프라. 주변도 좀 어색하고 서먹하고. 예, 예.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딱 기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3년 버티면 보통 쭉 갑니까? 평생 간다? 제 주변을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분도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저도 5년 넘겼으니까. 3년 주변 분들 보니까요. 네, 네, 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농사 시작할 때 뭐 땅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이 네. 많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처음에 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요즘 제가 굉장히 농사에 지금 관심이 많아졌고. 아, 전 진짜 돈 많이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난 돈을 어떻게 받았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말하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거 도움 지원 사업을 너무 많이 받았다 하면. 아, 그런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저도 자본이 전혀 없어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예. 아무래도 뭐 저희가 농업 분야가 두 가지입니다. 스타트가 부모님 거를 받아서 이어서 하는 승계농 예. 그리고 저처럼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창업농. 예. 근데 창업농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창업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받았던 사업은 저희가 청년 농업인 용농정착 지원 사업을 먼저 받았어요. 용농 정착 지원 사업. 아, 그 지난번 한번 배웠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뭐냐면요. 5억까지 네. 빌려 아니 아니야. 그 정착하면서 네. 첫 달에는 그 첫 1년은 100만 원 뭐 90만 원인가? 110만 원인가? 그거죠, 네, 그게. 네. 아, 두 번째 해에는 100만 원. 네. 3년 동안 준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거 큽니다. 정말 큽니다. 그렇지. 3년이 버티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3년을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니까 예. 뭐 농자재 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받으니까요. 예. 그래서 현역 경영들도 네. 월급 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아, 3년을 최소한 버틸 수 있도록은 해주는 네. 지원 사업이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인프라를 갖추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다 임차가 많더라고요. 빌릴 때가 예. 땅도 빌릴 때가 많아요. 논어 땅이 많아요. 그래서 땅도 임차, 공장도 임차, 예. 사무실도 임차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공장도 다 지원을 받은 거죠. 농식품부에서 저처럼 뭐 창업을 해야 되는데 네. 공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장을 빌려줍니다. 미리 지어놓고? 예예예. 예, 예. 무슨 공단같이 공장들 많은 곳이 맞아요. 네네. 아, 네. 아, 밖에 나가면 이 공장 저 공장 다 모여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센터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분양이 공장이. 네, 공장 분양해 주고 그런 장소도 좀 지원을 많이 받고요. 아하. 그리고 그런 것에 또 저희가 정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그런 곳에 입주를 하게 되면 단순 입주로 끝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품 개발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지원도 계속 대표님 들어옵니다. 제가 갑자기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청년 네.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네, 네. 3년 동안 100만 원 뭐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거잖아요 매달 네, 네. 제가 저는 농업을 합니다라고 네. 신고하고 돈을 받아 근데 농사는 대충 줘 하는 둥 마는 둥 그리고 3년 동안 100만 원씩 받은 다음에 아 이제 농사는 그만하렵니다 그래도 네. 됩니까? 아유 근데 의무용농이 있습니다 3년을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요 예. 6년간 의무용농을 해야 됩니다. 6년간은 반드시 농사 지어야 된다. 네, 네. 이제 농업 경영자 등록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어디서 잔머리를 네. 땅도 빌리고 사무실도 빌리고 공장도 빌리고 한 달에 월세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저희가 공장동은 한 6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공장 전체의 월세가? 예, 예. 한 40평 정도 쓰고 있고요. 소규모 공장입니다. 공장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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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만들려면 설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 기계. 그것도 정부에서 돈 빌려줍니까? 아니 이제 그건 지원사업으로 이제 융자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합니다. 아 근데 네. 그냥 돈을 준다?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 대신 일정 자부담 비율이 좀 있긴 있고 뭐 10% 좀 알려주세요. 얼마짜리 기계를 샀는데 얼마? 아무나 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죠 이제 선정이 돼야 되고 선정 발표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강하시니까 공모전 출신. 네. 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5천만 네, 원짜리 네. 기계를 사면 당신도 한 1천만 원은 내시오. 자부담이 한 15% 20% 정도. 그런 건 내고 나머지는 네. 정부 매칭해 주는 거네. 예, 예, 예. 야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러면 중고로 팔면 한 3천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중고로 팔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또. 저희가 의무 가동 기간이 있습니까? 네, 보유 기간이 있습니다. 네. 역시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냥 네. 돈 받는 게. 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네. 안 대표님은 이제 유튜브는 네. 거의 접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네, 저는 네. 바로 지금 농사 지으러 갈 겁니다. 네. 뭐 정부 지원이 너무 좋으니까 아주 네. 그냥 네. 근데
여,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저는 진짜 그러니까 시골에서 평생... 살아본 적도 없어요. 네. 뭐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론 교육, 이론하고 실습을 같이 배우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농업 교육 포탈이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농업 교육 포탈. 네. 거기 보면 교육들 커리큘럼이 쫙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농수산대학에서 배우는 거하고 그거 달라요? 다르죠. 농수산대학도 어떻게 보면 교육이지만 이렇게 대학을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길고 거기에 몰입해야 되니까 바로 또 내가 농업에 진입하려면 이런 농업 교육 포탈에서 나에게 맞는 교육 일종의 학원이구나. 예. 사교육 사교육. 네, 사교육이죠. 예. 이거 네. 비쌉니까? 대신에 농식품부가 이걸 주관을 해서 네, 교육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짧게 짧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습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요. 교육 안에다가. 그러면 네. 대표님 솔직히 보시기에 네. 농업 교육 포탈 정도만 배우면 됩니까? 그게 뭐 몇 개월 코스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죠? 네, 몇 개월 코스로 돼 있습니다. 특히나 그 코스 중에 보면요,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청년 귀농? 네, 그게 좀 장기 코스. 중년 귀농 장기 교육은 없습니까? 중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단어는. 근데 거의 교육을 들으면요, 중년분들도 많이 오시죠. 농업에 관심 많으시니까요. 나 청년이라고 나 마음은 청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 네. 이런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은. 예. 기거하면서 교육을 받고 실제 재배도 한번 해보고 예.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네. 아, 그 실습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군요. 네, 네, 네. 돈은 조금 들지만 많이 비싸지 않다. 대표님 보시기에 네.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이게 갈수록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예. 처음에 할 때는 예. 저희가 융자 기간을 벌어요. 네. 처음에는 3년거치 7년 상환이었어요. 예. 예. 비싸 힘들잖아요 갚기가. 예, 근데 7년 상환 갈수록 좋아지면서 지금 5년 거치 20년 상환. 상환. 너무 그렇지. 감사하죠. 네. 그리고 뭐 정착 지원금도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럼 해보시니까 네. 처음에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가 농사 조금 배웠는데 네. 야 내가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헤맸어. 그러니까 청년 농업 이제 하는 분들은 네. 야 이렇게 했었어야 돼. 그런 약간 후회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처음에... 진짜 중요한 팁. 요건 요렇게 시작했어야 돼. 진짜 다음 주에 농사 지으러 갈 기세 아주. 일단 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일 먼저. 그리고 나서 지어보자. 한번 몸으로 한번 부딪혀봐야 된다. 내가 겁니다. 직접 농지 네. 사지 말고. 예. 뭐 땅을 처음부터 살 것도 아니고. 예. 뭐 일을 먼저 해봐야 내가 농업이 맞나 안 맞는지를 알잖아요. 그 일은 어디 가면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냥 농장을 두드리는 것보다 예. 저희 선도농가 실습농장이라고 지금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선도농가 실습농장? 네, 네, 네. 예. 그거는 지자체마다 운영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농정원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린대로라는 홈페이지에 보면 예.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린대로? 그린대로. 그린대로 네, 네, 그린대로 네. 그려진다 할 때 네, 그린대로입니까? 네. 거기서 이런 선도농가들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찾아서 교육을 해주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일을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월급은 네. 줘요? 월급 받죠. 월급 네, 받고 네.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월급은 얼마 정도? 잘은 모르겠어요. 많이는 안 주겠지. 많이는 실습이니까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3일을 일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뭐 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실습하는 그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뭐 농업인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체류형 실습이라든가 그런 제도들이 잘 돼 있습니다. 숙소도 준다는 말이죠. 네, 네. 갔는데 엄청 힘든 거 아니야? 그냥 엄청. 뭐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야, 왠지 네. 공짜 인력이 왔구나. 막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엄청 부려먹는다. 일반 농장에 가서 일을 배우면 아무래도 인력이죠 예. 우리가. 그런데 예. 교육생 입장으로 가다 보니까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세요. 오히려 어디다 팔아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러니까. 좀 그런 제도로 활용하는 거를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네. 농사를 한번 접보고 네. 농사 접보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까? 아, 난 진짜 아니었어. 아니 농사야 안녕. 그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있죠. 3년이 네, 네, 어렵다 네. 하시니. 딱 근데 농업은 한 작기만 보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한 작기라는 게 저희가 100일. 어떤 작물이건 한번 심어서 이게 수확을 할 때까지가 작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100일. 네. 보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일, 짧은 거는 뭐 40일. 한번 코스를 돌아봐야 돼요. 코스를 한번 딱 찍어봐야 돼요. 예. 그러면 야 이거 내가 하겠다 못 하겠다 딱 답이 나오죠. 네. 저 작두콩은 네. 한 작기가 얼마입니까? 6개월 정도 기릅니다. 근데 일하는 날이 적어요, 작두콩은.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이죠, 시설은. 매일 따고 수확하고 근데 작두콩은 1년 중 경작일 수가 한 15일 정도 나옵니다. 와, 씨 뿌리는 네. 날 며칠?
파종하고 수확하고 중간에 이제 약도 치고. 네. 아, 내버려 두고 그냥 가끔 그런 일만 해주면 네, 반년 네. 만에 이야 그거 진짜 혹하는데 열심히 안 일해도 되는. 아, 근데 노지 농사가 예. 수익이 좀 낮아요 이익률이. 네. 농사만으로는. 네. 다른 그렇긴 하지만 일은 네. 그만큼 덜한다. 좀 덜합니다. 좀 그런.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스마트팜 요즘 유행한다는 네, 네. 그래서 딱 설비 투자를 해서 네.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면서요. 스마트팜은 전 스마트팜 정말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직은 저희가 이 작두콩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에 적용하기에는 제가 예. 스마트팜이란 게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제어를 하는 게 스마트팜인데요. 예.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작두콩이. 미리 먼저 누가 해놨어야 되는데. 예, 생육 데이터가 없어요. 네. 대개는 그래서 처음에 그 선구자적 마인드로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데 네. 대표님은 그건 누가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아주 실용적이시네. 아, 실용적이네. 아, 그래서 차라리 설비 투자하지 말고 노지에서 조금 일을 줄이고 대신 그걸 받아다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난 팔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전략이. 네, 저희는 수확물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것도 괜찮네. 조금 스마트하신 대표님은 훨씬 농부 일이 덜 하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품을 만들고 팔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네요. 작두콩 농사는 네. 거의 안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 얼굴이 좀 많이 타요. 타 네. 보이는데 제가 네. 얼굴이 잘 타는 피부예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다 탄 거지. 운전만 해도 타잖아요. 저희가. 이게 농업을 하지만 이제 저희는 가공보다 거의 매일이 마케팅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팔까 이거를. 아, 그렇지. 이게 제가 뭐 농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희가 스마트팜을 하던 어떤 농업을 하건 식품을 하건 체험 예. 사업을 하건 또 농업도 되지. 교육 사업도 있어요. 예. 근데 마케팅이 8알이다 제가 볼 때는요. 마케팅이 갖춰지만 되면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더스탠딩에 네. 광고하시면 마케팅 잘 됩니다. 안 그래도 이거 대기하다가 물어봤어요. 근데 네.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광고비. 광고비. 네. 궁금했어요. 저랑 따로 네. 상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다 하셨는데 뭐. 편집하실 것 같아서. 내려놓고 싶은데. 올려놓으시죠. 저희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저희는 선광고 후 수금이라서요. 아유,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시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회사 일 보고 뭐 회사 일 뭐 맨날 농부가 예. 아니야. 그렇게 예? 아, 회사 보고 농사 일 회사 대표라니까 지금. 저희는 농사 저희 팀원들이랑 다 같이 짓거든요. 예. 우르르 가서 심고 수확하고. 아, 그렇지. 6개월에 한 15일만 해주면 되니까. 네. 뭐 이제 퇴근하면 제가 어머님이 제가 모셨어요 시골로. 예.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퇴근하면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 또 봐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마 농촌이니까 참 가능해요. 이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보통? 저 4시 반 퇴근입니다. 네? 4시 반에 퇴근. 아, 무슨 공무원이 4시 반에 퇴근. 4시 반에 퇴근을 하십니까? 좀 빨리 퇴근할 편입니다. 아침에는 네. 몇 시 아침에는 나와서. 9시까지 출근. 아니 근데 네. 대표가 알아서 본인이 9시에 출근하고 4시 반 퇴근하겠다는데 그리고 남의 회사 대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편하잖아요. 저는 항상 네, 고민이 다들 그럼 다들 대표님은 집에 가서도 네. 고민을 합니다. 와, 진짜 좋다. 마케팅이 제일 고민입니다. 마케팅. 네. 집에서 누워서 고민하시고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그 예. 오이 미니 오이 하시는 서 대표님이 예. 농사 짓다 보면 가정에 소홀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건 본인의 캐릭터. 그분 개인 캐릭터고 그분은 4시 반에 퇴근하잖아요. 자, 잘 미뤄요 일을. 오늘 할 일을 잘 미룹니다. 아, 그래 내일 하자. 네, 그러니까 내일 하자. 아니, 네, 그러면 그런 합니다. 어떤 분이 농업에 네. 잘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 쟤는 네. 진짜 농업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 그런 분 있습니까? 제 주변이 다 농업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민한 성격들 있죠. 아, 저 약간 예민한데. 예민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어디 예를 들면 어디에? 농사 짓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뭐 이렇게 작물 자라다가. 뭐 작물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예? 이게 다 예? 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좀 안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는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예? 가서 뭐 조금만 좀 잘못돼도 고민하시고 저는 그분들은 많이 조금 아닙니까? 힘드시겠다. 옆에서 보면. 그래서 아, 약간 묻어내야 되는 거예요. 묻어난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안 되기도 하고 네네. 이게 다 하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게 몇 프로 안 돼요. 농사는. 네, 그러니까. 특히 노지 농사니까 더 그러시겠네. 사람이 100% 하는 다 마케팅은 정말 초조하고 힘들다. 네. 그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네. 농사는 뭐 알아서 크는 거고.
아니 그 알아서까지는 아니에요. 어. 좀 묻어난 스타일들이 농업 잘하지 않나 농업을 시작해서 네. 제, 사실상 제조업인데 네. 식품 가공업을 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저런 지원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네. 그냥 내가 농업을 안 하고 네. 농산 안 짓고 상품만 받아가지고 원재료만 네. 받아서 가공만 해서 팔아도 됩니까? 그냥 방금 말씀하신 거는 단순 식품 제조이고요. 예. 그런데 내가 농업을 하면서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하거나 체험을 하거나 교육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농촌 캠핑, 농촌 숙박, 농가 레스토랑 이런 사업들이 영위하겠다. 이게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합니다. 예. 6차 인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거를 유지를 하려면 농업인을 유지를 해야 돼요. 아, 농사를 진짜? 조금이라도 네, 줘야 된다? 네, 네. 그걸 유지를 하면 얻는 혜택은 뭡니까? 그냥 식품 제조를 했을 때는 저희가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정부 좁아집니다. 지원, 정부 지원이 네, 좁아지고. 네, 농업을 같이 영위하면서 했을 때는 범위가 넓죠. 아까 전에 청년 농업인 네. 영농정착지원사업. 네. 내가 농사를 줘야 된다는 네, 거죠? 그건 초기 네. 3년 주는 거고. 네.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서 혜택 받는 건 이런저런 공장 임차료나 네. 혹은 뭐 사무실 임차료나 이런 걸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농업인 지원 전용이니까. 초반에는 이런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예.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는 저희는 뭐 농촌진흥청이나 농식품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뭐 이런 쪽에 있는 그런 연구과제, 국가연구과제 그런 것들로 도움도 많이 받고 신제품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네. 서류에 엄청 강하시네. 아 근데 다들 잘하세요. 다들 처음이 어렵지 보니까 다들 평생 공무전 이런 건 대본 네. 적이 없는데 그럼 대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 있을 때 네. 무슨 뭐 멸공표 이런 걸로 휴가 가고 그랬어요. 그 큰 돈 쓰신 거는 없네요. 보니까 그 중간에 제가 방향을 잘 못 잡아서 예. 제가 욕심이 많아서요. 너무 분야가 많은 거예요. 농업 분야가. 예. 저희가 1차 생산 분야가 뭐 스마트팜 이런 분야가 있듯이 뭐 스마트팜, 뭐 체험, 가공, 교육 너무 분야가 다양한데요. 제가 1, 2년 차 때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체험 사업도 해보고 싶고 가공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운영 자금을 좀 땡겼었어요. 예. 그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방향 설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를 어디서 네. 어떤 조건에 땡겼으셨어요? 은행에서 그냥? 운영자금은 기술보증기금,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기서 운영자금 활용했습니다. 그것도 다. 그래서 네. 금리 기보 보증을 받아서. 네네네. 뭐 정부에서 해주는 건 없습니까? 저는 이제 땅은 조금 샀어요. 아, 땅 살 네. 때는 돈을 좀 지원을 해줘요? 아 지원은 아니죠. 이제 예. 땅 살 때는 여기 청년농업인, 예. 네, 그 영농정착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예. 정책융자죠. 2차 보전사업이에요. 그걸로 이제 이자를 어느 정도 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으로 땅을 얼마까지 빌려 주는데 그게 5억까지 최대 5억. 네, 네. 네.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네. 은행이 부과하는 대출 이자는 뭐 비슷하게 4% 5% 하는데 네. 정부에서 이자를 네, 네. 2차 보증 사업으로 많이 깎아 줘서 1%만 부가 뭐 부담하면 되게 해 준다. 대신에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이 정말 좋아요. 뭐 5년 거치, 20년 상환. 이게 매력적이죠. 네. 또 어떤 네. 어떤 거 있어요? 좀 알려 주세요. 네. 지원사 타먹을 거 타먹을 거 지금 타먹을 거 이런 거 타먹으면 좋다. 저희 그 국가가 개발해 놓은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저희가 국유특허라고 하죠. 예. 뭐 농촌진흥청 산하에 보면 진흥청도 있을 것이고 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뭐 국립축산과학원 이런 데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 이 국유특허를 이전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하면 국유특허 기술 이전 창업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면 기술력도 받쳐져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또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뭘 지원해? 특허도 주고 돈을 줍니까? 이제 이거를 이전 받았으니까 네. 한번 만들어 봐봐. 시제품을 그런 사업들. 시제품 제작 비용도 대주고. 네네. 기능성 식품을 내가 이전을 받았다. 예. 그러면 이게 실제 이런 영양 성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뭐 검증도 할 수 있고요. 그 비용도 대주고. 자기 돈도 들어가요? 자부담도 들어가요. 근데 적게 들어가요. 그래도 자부담이 상당히 좀 적게 들어간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으로 이것저것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네.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팜이 어떻게 보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국유특허 중에 봐도 스마트팜 국유특허가 많이 있습니다. 수경재배 기술, 예. 양액재배 그런 것들이 이전을 받아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삼 수경재배 기술을 이전을 받았다. 국유특허를. 예. 예. 그러면 인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삼하고 유사한 게 뭐 새싹 도라지도 있을 것이고 예. 새싹 더덕도 있을 것이고 예. 이런 거를 키우는 거죠. 국외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네. 그러면 거기를 기르려면 이제 뭐 베이드 사야죠. 양액기 사야죠. 예. 이런 것들을 좀 그 과제 비용 안에서 실험 비용으로 이렇게 좀 충당도 하고 그런 게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네, 돈 많이 들어요. 다 대주니까 뭐 네. 우리도 이런 거 하면서 카메라도 좀 사야 되고 이런 포맷도 좀 해보고 다 우리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왜 대표님 표정이 야. 그러니까 너희도 농업을 했어야지 바보들아 라는 표정. 와. 청년들은 좀 일찍 그냥 농사 짓는 쪽으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으세요? 추천해서 지인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조카 있어. 뭐 이러면 조카가 너 진짜 농사 져라 하시겠습니까? 진짜 추천 많이 하거든요 제 조카들한테. 한 번을 제 말 안 듣습니다 아직까지. 네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런가? 삼촌이 힘들어 보였나 보다. 제가 어렸을 때 얼굴 저를 좀 타서 그런 거 아닙니까? 타서? 그건 잘 모르겠어. 네 저희도 자, 저희도 나. 오늘 이런저런 많은 참고 말씀 해주셨는데 네. 필요한 정보들 벌써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다 까먹었죠? 네 저희가 그러실 줄 알고. 링크로 네 링크로 걸어 놓을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보시고 나 할 것도 없었는데 잘 됐다. 나도 농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여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